이병철 씨가 일사불란 뜻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한오리 실도 엉키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질서 정연하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함이라는 뜻이죠. 2번의 니은 받침 분라는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일사불란이 정답이었습니다. 실력이 달리는데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맞섰다. 여기서 꿀, 그냥 리을 받침과 리을 히읗 받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세 분 다 확인합니다. 이정현 씨, 그리고 김명희 씨도 1번, 오병철 씨가 조금 다른 답 2번입니다. 기죽지 않고 맞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답이 뭔지 알아보죠.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꿀리다. 발음은 같지만 쓰임은 다르게 쓰입니다. 리을 히읗 받침의 2번 꿀리다는요.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뜻의 사동사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문제의 정답이었죠. 1번 리을 받침의 꿀리다는 기세나 형세가 줄거나 꺾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1번으로 써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는 혼신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다. 네, 혼신일지요, 혼신의 힘일지요. 세 분 다 알아보죠. 이번에도 오병철 씨는 2번, 이정현 씨와 김명희 씨는 1번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2번입니다. 오병철 씨 홀로 맞춰주셨는데요. 자, 일단 혼신 그리고 다하다 이 두 가지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신은 온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하다는 어떤 일을 위해 힘이나 마음 따위를 모두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혼신을 대신해서 온몸을 한번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요. 온몸을 다해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다. 좀 더 자연스러운 게 바로 온몸에 힘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하다는 게 뭔가 힘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라가 1번 안, 박, 2번 안, 팍, 3번 쌍기역 받침의 안, 팍으로 어지럽다. 세 분은 어떻게 답을 쓰셨을까요? 모두 3번이네요. 3번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팍은 그 거친 소리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쌍기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보죠. 그렇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안과 박과 같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원칙에 따라서 안팍기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비슷한 예로 살코기, 머리카락, 수탉 이것도 비슷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안팍기였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어떻게 띄어쓰기를 해야 될까요? 세 분 답부터 보죠. 자, 오병철 씨 2번이라고 쓰신 거고요. 네. 김명희 씨도 2번, 이정현 씨 1번이라고 답을 쓰셨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띄어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쓰인 편은요, 여러 패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쪽을 가리키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띄어써야겠죠. 하지만은 또 붙여쓰는 편도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맞은편, 바른편. 이거는 붙여쓰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먹는 둥 마는 둥에 띄어쓰기를 골라주시죠. 뭐가 맞을까요? 세 분 답부터 보죠. 자, 세 분 모두 2번 선택했습니다. 이정현 씨, 이번엔 좀 자신 있으세요? 공부한 거에는 안 나왔는데 먹는이 이제 그 관형어 역할을 해서 아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알아보죠. 네, 2번 맞네요. 자, 여기서 둥,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뜻하는 바로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띄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이정현 씨 1100점, 오병철 씨 1550점, 김명희 씨 1750점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4단계 우리말 뜻 맞추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정현 씨부터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1번. 1번 문제입니다.